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용인시에 있는 토월초등학교 4학년 네. 박정선입니다. 아이고 똑똑하다. 4학년이에요? 네. 근데 이 오늘 축구공 갖고 나왔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됐어요? 아빠께서요. 수집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시는데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 아빠가 구하시게 되어가지고. 누구 축구해요? 박지성 축구. 박지성 선수. 박지성 좋아하는 선수.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박지성 선수. 박지성 선수 너무 좋죠. 그죠? 확인해 네. 들어갑시다. 네, 제가 한번 감정해 볼까요? 네. 박지성 선수는 21번입니다. 네, 21번이 돼 있네요. 그리고 박지성 선수는 발이 작습니다. 그리고 박지성 선수는 발에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왜냐? 비싼 발이기 때문에. 사인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내가 저 같은 수원 사람이라서 네. 우리 간혹 만나거든요. 맞아요. 수원 공부 나왔죠. 네, 그리고 같은 수원 사람인데 있는데 이 사인도 제가 서로 주고받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사인을 네. 저희가 이제 박지성 선수 사인 받아놓은 게 있어요 여기. 네.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죠. 아, 이거. 아 이거 맞습니다. 자, 이거죠. 우리가? 박지성자 여기죠. 아 진짜 있나? 네. 이 1 이건 뭐예요? 그 백남바. 21번. 아 네. 21번. 그러네요. 네네. 아 백남바 21번. 21세가 아니고. 아 이게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요? 예, 문제 하나 드릴게요. 뭐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던 박지성 선수. 네. 과연 월드컵에서 몇 골을 넣었을까요? 그리고 상대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아는 아시는 분? 네. 이민희 씨가 먼저 손 들었어요. 네. 몇 골이고 어느 나라인지. 제가 생각 네. 지금 나는 거는 한 골이었고요. 네. 네. 포르투갈전에서 한 골. 그렇죠? 한 골하고 한 골이고 포르투갈전. 네. 네. 맞아요.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예, 정답. 그럼 이거를 이 언니한테 던져 주세요. 거기서. 네. 네. 못 받으면 안 드리는 거예요. 높이 네. 던져요. 네. 와! 좀 조율을 좀 잘해봐요. 아, 그냥 우리 감정 연결하고 뭐 살짝 좀 신었던 건가 안 신었던 건가? 아, 우리 이사모님도 지금 또 감정으로 나오셨습니다. 안 신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한번 전혀 안 하고 싶었어요. 안 신었거든요. 아, 좀 무섭습니다. 무서워. 안 신은 거 맞죠? 아, 신긴 신었어요. 의뢰인의 말씀으로는 새 걸로 지금 의뢰가 됐거든요. 새 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흙에서 신었어요. 이 모래가 여기 막 베겨 있는. 그냥 새 것으로 감정하세요, 좀. 그냥 새 것으로 감정해 주세요. 예. 예. 축구한 30시간인데. 지금 진동환 의원님은 얼마 생각하고 계세요? 한 100만. 100만 원 생각하시고 이미진 씨는? 아니 어떻게 100만 원까지요? 그러면 이미진 씨 얼마? 어차피 저건 중고잖아요. 네. 이렇게. 아니 사인값이지. 사인값이. 축구하는 완전 무시하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 팀은 좀 차이 많이 나고. 이상문 의원님은 고려나 씨하고 둘이 오차가 많이 없어요? 예, 5천 원 없는데 예. 비밀이에요. 비밤이에요. 예. 이용 씨 올려놓으셨네. 50만 원 이용 씨부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사인을 분명히 하나나 두 개뿐이 안 하고 여러 개를 해서 예. 그냥 저도 이렇게 저 CD 사인 판매할 때 보면요. 그거 나중에 무슨 뭐 CD 사인 판매할 때 보면은 사인 한 자리에서 막 500장, 1000장도 하거든요. 예. 그럼 그게 그렇게 뭐 더블이 되고 무슨 뭐 트리플이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맨날 그런 거 아주 가격만 알아보는 게 취미예요, 제가. 자, 다음에 이상문 의원님, 권은하 위원님. 조율이 안 됐습니까? 예, 예. 아무튼 감정님 더 무서워요, 그렇게? 아니요. 예? 아니, 이제 아주 신경전이 지금 대단합니다. 예. 자, 이상문 위원님, 권은하 위원님 팀. 예.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 요 정도. 350만 원. 예. 자, 설명 들어볼게요. 박지성 선수가 신을 정도의 축구 알 것 같으면은 일반 시중에서 파는 그런 축구화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 박지성 선수의 체격이라든가 모든 조건을 맞춰서 특별히 건 맞춰옵니다. 그래서 어느 그 축구화를 만드는 그 회사가 그 박지성 선수의 몸무게라든가 키라든가 그 무슨 그 발의 그 버릇이라든가 예. 그런 걸 모든 걸 참고해가지고 특별 제작을 하는 신발이지. 박지성 선수에게 아무 신발이나 그냥 시중에서 파는 신발을 그냥 사다가 이렇게 신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검증 예.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세현 의원님, 자기 신체 조건과 맞춰서 맞춰주는지. 우리 축구를. 프로 선수들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국 만체스터 팀이라면 뭐. 아, 물론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말씀 맞나요? 예. 진동환 의원님과 이미진 씨는 35만 원. 가장 적게 쓰셨어요. 예. 이번에는 이미진 씨 때문이죠 또? 아니요. 꼭 그런 것 아니고 예. 저 서로 탑을 해서 적었습니다. 예. 예. 이 축구화는 이렇게 만든 축구화가 한 클럽뿐만 아니고 이런 사인으로 나간 것이 상당히 많으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다른 곳에도 예. 사인을 해줬을 그렇죠. 수가 있죠. 이거는 박지성 선수가 신기 위해서 주문 제작된
그러한 신발이 아니고 박희성 선수가 사인을 해서 논하기 위한 그런 신발이었으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예. 그래서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희귀한 것 같으면 더 올라가는데. 예. 예. 아니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금 독일에 가 있길 다행이지 저 선수들 정말 열받겠어요. 조금 전에 축공도 그러고 무슨 신발이 35만 원이고 그 선수들이 동네 선수들입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들 국가를 위해서 지금 나가 있는 선수들 35만 원이 뭡니까? 이 생각으로 봐서는 한 4천만 원 해야 되는데 왜 400만 원인지 양희숙 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너무 좀 부풀린 감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대표 중에 박지성 선수가 제일 상종가를 지금 맞습니다.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박지성 선수가 신발을 많이 사갖고 누구한테 사인해서 주기 위한 거는 결코 아닐 겁니다. 맞습니다. 본인이 신든지 예. 그렇게 신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사인을 해가지고 이거를 했을 때는 그분의 그 상종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가격은 더 높아지겠지만 예. 지금 아마 이걸 구입하는 가격이 한 10배 정도 그건 예. 충분히 그렇게 책정을 해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예쁜 의뢰인은 또 근데 돈 액수에 대해서 알아요? 아무튼 뭐 아빠가 이렇게 써라 아마 그렇게 해주셨겠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오, 100만 원. 꽤 많이 썼네요. 직접 사인한 이 축구화의 최종 감정가를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감정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축구화 감정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무척 궁금해지네요. 400만 원! 400만 원! 와! 아까 있잖아요. 예. 그 김종국 씨는 500만 원 하자 그러고 저는 예. 300만 원 하자 그러다가 예. 아예 절충해서 우리가 400을 쓰다고 했는데 아 너무 예. 기쁩니다. 그 박지성 선수가 동네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 자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35만 원이 뭡니까? 네. 35만 원. 축구공을 한꺼번에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양희숙 형님도 직접 받아야 돼요. 만약에 놓치면 저는 이거 자신... 놓치면 못 받는 거예요. 자 한데. 직접 던져주시고 받으시고 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축구화는 선수가 신었던 게 아닙니다. 선수화하고는 전혀 다르죠 바닥이. 징이라 그러고 선수들은 뽕이라 그러는데 밑에부터가 완전히 차이가 나고 그때 2002년 당시에 박지성 선수한테 누군가가 제시해서 사인 받은 시점은 분명한 것입니다. 저 축구화가 박지성 선수가 혼이 배어 있는 그 당시 신었던 축구화라면은 가격은 저기보다 뭐. 많이 올라가겠죠. 어쨌든 박지성 오빠가 잘 싸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응. 잘 싸우라고 한마디. 오빠 화이팅. 응, 화이팅. 네. 오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